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할 휴식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요즘, 전남의 마음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의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1,600여 명 가운데 위험군이 70.1%, 이 가운데 63명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된 감염병 대응에 몸도 지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적 부담감입니다. 14일간을 가둬놓으면 우리는 못 먹고 살라 하냐,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는 거 어려웠어요. 우리 특히 공무원들 막 때려 죽인다 하고 심지어 막 쫓아오신 분도 계시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보건소 대응 인력들이 선별진료소가 아닌 따뜻한 차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장흥에서 문을 연 마음건강치유센터의 2박 3일 휴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겁니다. 자유롭게 그려낸 그림에서 그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내는 심리 분석도 이어집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를 돌이켜보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 분은 이기적일 수 없죠. 건강검진과 스트레스 지수 측정,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등 이용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편백숲 산책과 개개인에 맞는 통합의학 치료 등 휴식과 치유에 초점을 뒀습니다. 정신적 피로도가 지속될 경우 답답함과 우울감, 그리고 짜증, 분노, 불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드리며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소방공무원,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일반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